십계명은 뭐 이렇게 신나서 설교할 만큼 썩 유쾌한 주제는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라. 짧죠? 히브리 원어도 보면 딱 두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 이 주제하면 나하고 조금 거리가 먼, 또 다른 표현으로는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계명이 아닐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마칠 즈음이면 이것이 오늘 현대인들에게 매우 밀접한 범죄한 유형일 수 있다라는 자책감 속에 부담을 가지고 일어서야 정상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포함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육계명부터 다섯 계명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질 않죠. 이유는 그 한 항목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서 명령하기에는 그렇게 유쾌하지 않는 주제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접붙여져 있질 않습니다. 20세기를 보통, 지금 우리 21세기에 살고 있죠. 20세기를 보통 대량 학살의 문을 연 짧은 세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탈린, 레닌, 마오쩌둥, 히틀러, 일제 이런 인물들이 전쟁이라는 광기에 붙들려서 무려 학살한 인원이 1억 7,5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통계에 잡힌 것만 그럴진된 아마 더 많다고 보면 틀리지 않을 겁니다. 오늘 제목은 사실 여러분 느끼신 대로 영화 제목을 패러디한 겁니다. 살인의 추억. 봉준호 감독이 송강호라는 배우를 통해서 만들어낸 작품이죠. 근데 그 영화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람을 했습니다. 천만이 넘었다죠. 거기서 송강호 씨가 미치도록 범인을 붙잡고 싶다. 유명한 대사죠. 못 잡았어요. 그리고 그 사건은 영화 속에서 영원한 미궁 속으로 빠지고 맙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도 이 사건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1986년도서부터 91년도까지 약 5-6년에 걸쳐서 경기도 화성지방을 중심으로 연쇄적으로 간헐적으로 벌어졌던 9명의 무고한 시민을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단순히 사람이 죽었다는 데 끝인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굉장히 끔찍했어요. 논두렁에서, 하수도에서, 야산에서 아주 끔찍한 방식으로 사람을 살해하고 죽였다는데 그 잔혹성이 있습니다. 결국 공소시효라는 그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서 이 사건은 지금까지 영원히 풀어지지 않는 미제의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실질적인 살인의 역사를 꼭 기억하지 않더라도 큰 질문 하나를 먼저 던져야 될 것 같아요. 왜 살인을 해서는 안 되는가? 왜 살인을 해서는 안 되는가? 우리 창세기 9장 자막으로 한번 좀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멋대로 형상대로, 여기 자기 형상이라는 말은 그 유명한 이마고 데이라는 용법인데 이 이마고 데이라는 말은 신의 형상을 표현할 때 쓰는 용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란을 일으키지 말아야 되는 것은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인본주의자들이나 또는 자연주의자들의 관점처럼 그 생명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명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가장 복음적 관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 토대가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의 기초가 있어요. 달라요. 예를 들면 저 절에 계시는 분들도 살생을 아주 엄하게 금합니다. 심지어는 미물에 해당하는 벌레도 안 죽입니다. 우리보다 더하죠. 이것은 범신론적인 관점에서, 자연주의적 관점에서,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살생을 금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관점은 그런 차원하고는 토대가 틀려요. 우리 인간 자체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역설스럽게도 성경은 거의 피로 얼룩진 역사입니다. 또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살인을 명령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죽이라 그래요. 아주 잔인하게, 무자비하게. 예를 들면 사무엘상 15장 같은 경우에 아말렉 군대를, 아말렉 진영을 어떻게 죽이도록 되어 있죠? 남녀소와 젖먹이까지 사울에게 철저히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앞뒤가 안 맞는 듯 보여요. 그럼 도대체 오늘 6계명에서 말하는 살인의 범위는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걸까? 여기서 말하는 살인의 범위는 모든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런 뜻입니다. 일시적인 격정을 통해서 공인되지 않는 살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쓰여진 살인이라는 단어가 틀려요. 우리가 MUDER이라는 살인과 그 다음에 KILL이라는 단어가 개념적 차이가 있듯이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든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화되지 않은, 공인되지 않은 개인적인 사감이나 격정에 의해서 촉발된 비합법적이고 공인되지 않은 모든 행위와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주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지음받았기 때문에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한 군데만 자막을 통해 더 보죠. 시편 139편을 봅니다. 긴데 교도갑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자, 우리는 흔히 아는 상식대로 생명의 기준을 어디서부터 봅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생명입니까? 이미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생명입니까?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생명입니다. 인격입니다. 여기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성경에서도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기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먼 친척?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그때 그 엘리사벳의 배에도, 뱃속에도 6개월쯤 되는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세례 요한이 구주를 기뻐 영접하여 뛰놀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시편 139편의 말씀처럼 이미 생명입니다. 근데 불행스럽게도 전 세계에서 낙태율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과실치사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벌어지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교통사고율이 제일 높은 도시가 경상북도 대구입니다. 대구를 가보시거나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구는 길이 좋아요. 길이 뻥뻥 뚫려 있어요. 게다가 대구 사람들 성격이 매우 다혈질 성격에 급합니다. 그래서 운전이 굉장히 거칠어요.
제가 대구 살아봐서 알아요. 자, 그런데 저는 오늘 뭐 이런 그 특정 주제를 가지고 설명하려는 시간은 아니에요. 낙태 문제만 해도 그렇죠. 이것은 여성의 책임만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낙태에는 많은 사연과 어려운 복잡스러운 정황이 있어요. 예를 들면 원치 않는 임신, 또 폭행, 또 서로 사랑을 했다가 책임지지 않는 남자들의 그 무자비함, 이런 것들이 낙태라는 결과로 빚어지고 나타날 때가 많아요. 이거는 한 여성만의 책임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주제를 다루는 시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살인입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성경의 증거입니다. 오래전에 그 어느 산부인과 의사가 한 40대 중반 된 안수집사님인데 찾아왔어요. 목사님 상담 드릴 게 있어요. 네, 말씀하시죠.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산부인과에 근무하는 아주 촉망되는 의사입니다. 그리고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과목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아니 이 나이에 왜요? 그리고 그 위치는 어떡하고요?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문제의식을 못 가질 때는 문제가 안 됐는데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 세계관이 눈이 열어지고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 과목을 가지고 의사생활을 한다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도저히 갈등 때문에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고민 1, 2년 하는 것 아니고 이제는 더 늦기 전에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과 또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해보렵니다. 결국 바꿨어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이 낙태 문제가 민족적으로 사회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국가입니다. 여기 엄청난 피부름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불편한 주제이긴 하지만 분명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또 하나 시대적 문제가 있어요. 자살입니다. 요즘 유독 이 사회병처럼 자살이 많이 들려지고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살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울증에서 오는 자살도 있고 질병에서 오는 자살도 있고 극한 상황에 내몰린 자살도 있어요. 그 정황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생명을 자기가 끊는 것은 죄입니다. 이 문제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무엇과 구분해야 되냐면 그럼 자살하면 구원을 못 받느냐? 그 문제와는 별개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문제와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자살은 범죄입니다. 왜? 생명의 주권자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어떤 생명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자기가 재단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우리는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신명기 22장을 다 열어보십시다. 신명기 22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8절 시작.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느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뭘 만들려고 그러죠? 난간을 만들래. 난간은 뭘 얘기할까요? 안전망입니다. 사회적 안전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지붕에 생활을 더러 합니다. 거기 또 하나의 생활 공간이 돼요. 평평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집을 지을 때는 난간을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이거는 안전망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으로서의 책임이 뭐냐면 이런 사회적 안전망을 설치하는 가치 문제와 철학의 문제에서 어느 기독교인도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참 꺼내기 힘든 주제이긴 하지만은 세월의 문제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월의 문제는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304명이 죽은 304개의 사건이다. 그 사고가 오늘 이 시대에 무슨 메시지를 준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점이 그 사건 속에 다 녹아져 있었어요. 생명경시, 물질 만능주의. 거기에다가 일부 종파의 비틀려진 신앙, 관점, 이런 것들이 전체에 녹아져서 하나의 불행한 사건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천진스럽게 수학여행을 떠나던 수백 명의 아이들이 꿈결처럼 야심한 밤도 아니고 폭풍을 치는 불순한 일기도 아닌데 바닷속에 수장되는 것을 우리는 생중계로 망연자실하게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 한복판에 팬티 차림으로 제일 먼저 빠져나오는 선장의 모습을 또한 함께 지켜봐야 했습니다.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이 시대의 어른들의 책임, 무능력. 거기 우리 기독교인들이 과연 먼저 돌을 들고 돌팔매질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제일 돌을 맞아야 될 사람들이 저희들입니다. 어른들입니다. 거기에 많은 문제가 함께 터진 겁니다. 근현대사에 가장 끔찍했던 대형 사고가 몇 개 있었죠.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사건과 성수대교가 무너진 사건입니다. 그것도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예배를 마치고 뉴스를 틀었는데 성수대교가 중간에 다리가 뚝 끊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그 거대한 백화점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마치 폭탄을 맞은 듯이 주저앉아 폐허대미가 돼 있어요. 그리고 모든 뉴스 매체들이 들러붙어서 거기에서 구조하는 생환되어 살아나오는 사람들을 생생하게 카메라로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간 중 어느 날 제가 버스를 타고 광화문을 나가고 있었는데 어느 분이 신문을 읽다가 혼잣말처럼 믿겨지지 않은 얘기를 해요. 그 당시는 모든 국민들의 시선이 그 사건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그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잔해더미 밑에서 청소하는 아주머니 미어온 몇 분들이 열 며칠 만에 살아나왔어요. 그 기사가 보도되고 뜬 겁니다. 그 기사를 읽던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뭐하러 기어나와? 그냥 있지. 그러면 보상금이라도 유족들에게 돌아가서 그런 고생 안 하게 할 텐데. 이게 그 시대에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의 가치를 형성하는 만모니즘이에요. 생명보다 보상금이 우선이고 돈이 먼저였던 겁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믿겨지질 않았어요. 이야, 이럴 수가 있나. 요즘 터져나오는 사건, 사고들을 만나면 돈 앞에 못할 짓이 없어요. 돈이면 얼마든지 대신도 죽여주고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돈 앞에 목숨을 건 일들을 서슴없이 합니다. 어느 초등학교 학생 꿈이 임대업자래요. 그 천진난만한 아이여야 할 그 아이의 심성 속에 누가 그런 가치를 심었을까요? 어른들이 말하고 듣고 보는 것을
배운 겁니다. 뭐 여지 없어요. 아니 초등학생 꿈이 임대업자랍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리고 성수대교가 또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 두 사건을 종합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인이 뭐냐? 여러분 그 삼풍백화점의 주인은 아시는 대로 모교에 다 중직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백화점을 지을 때 그것을 경영할 때 한 푼이라도 더 벌고 더 챙기기 위해서 모든 공사와 일들을 경제 논리로 접근을 해서 아주 싸게 얇게 지었습니다. 결국은 그 끝에 돈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이미 그 건물은 사람의 출입을 중단해야 될 만큼 위험한 징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장사를 시킨 겁니다. 나중에는 종업원들이 불안하니까 그냥 장사고 뭐고 도망간 종업원들도 있었고 성수대교 마찬가지입니다. 철근 빼먹고 시멘트 빼먹고 양심의 부패로 경제 논리로 다리를 짓고 건물을 세운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 사회가 겉만 번지르르하게 서 있는 허상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어놓은 거죠. 어디서 무슨 사고가 어느 구름에서 비가 올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끝에는 항상 무엇과 만나죠? 우리가 돈과 만납니다. 돈보다 사람 목숨이 중요해야 되는데 사람 목숨보다도 이제는 돈이 주인의 자리에 우리의 의식 한복판에 들어와 있어요. 결국 이 문제도 같은 문제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문제는 단순하게 직접적으로 타인을 목숨을 끊는 그런 단편적 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떻게 이해했나요? 아시는 대로 우리 마태복음 5장을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5장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홍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홍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네, 여기 미련하다 라가 이 말은 전부 비속어 히브리어로 욕입니다. 근데 이 욕의 속 깊은 뜻은 이런 뜻입니다. 무가치한 놈 이런 뜻입니다. 무가치하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런 욕설마저도 중요한 살인의 동기로 보고 살인이라고 규정을 한다는데 그 엄정함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무가치하다는 것은 누구에 대한 도전이에요?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은 인간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는 뜻입니다. 이 살인의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는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만나지 않을 수 없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유명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형제 불목의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할까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살인자입니까? 살인할 씨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살인을 한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마음속에 누구든지 살인할 수 있는 씨가 있었어요. 타락한 본성 때문에 살인이라는 열매를 낳게 된 겁니다. 살인을 했기 때문에 살인자가 아니에요. 아벨을 죽이죠. 그런데 아벨을 죽인 사건이 왜 성경에 기록될 만큼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하나님은 아벨을 통해 여인의 후손이 오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아벨을 통해 인류를 구원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말하자면 가인은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아벨을 죽이죠. 그래서 아벨이라는 이름 뜻이 허무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의지를 포기하고 꺾지 않으시고 대신
셋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그 셋을 통해서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지 않습니까? 아벨이 죽음으로 셋이 태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몸된 신부인 교회가 태어난 겁니다. 인류의 이 근본적인 악을 주님이 다 대신 지시고 가신 거예요. 인간에게는 이것을 고칠 만한 자정 능력이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살인의 동기를 그 마음의 뿌리에서부터 살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야고보서 2장을 한번 다 열어봅시다. 찾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2절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냐. 여기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뭐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판단이라는 말은 구분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앞을 보십시오. 이 고대 교회 안에도 이런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에 벽을 만들어 놓고 차별을 했어요. 이건 뭘 근거로 사람을 구분하는 겁니까? 돈을 근거로, 경제의 논리로 사람을 구분하는 겁니다. 요즘 뭐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면 이 있는 사람들의 세계는 다르더군요, 완전히. 그리고 나머지는 인여인간 내지는 아래 것들 정도로 취급을 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요즘 그, 뭐, 무슨 드라마인지 갑자기 그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그 부잣집의 그 혈통과 그저 소시민의 혈통 사이에 어떤 문제로 집안이 이루어졌는데 그 계층 간의 그 차이에 대해서 많은 시청자들이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렇게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면서요. 내가 그 자리에 가 있진 않지만 그런 귀족들의 삶을 통해서 또 시민들의 삶을 통해서 양쪽의 그림을 다 보면서 그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그래요. 근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가능해지는 일이라고요. 근데 그 한복판은 전부 이 돈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아모스 선지자가 그 시대에 어떻게 고발했는가를 우리 마지막으로 직접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8장. 구약 성경입니다. 아모스 8장 4절을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5절 시작.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내 발을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같이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친 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 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아모스 시대에 아모스 선지자가 바로 종교 기득권층들에 대해서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인데 무슨 짓들을 하냐면 안식일 돌아오는 게 싫은 거예요. 왜? 쉬어야 되니까. 쉬면
이익이 덜 창출되니까 5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그 얘기입니다. 안식일날 주 안에서 하나님과 즐거이 그분을 누려야 되는 시간인데 그 안식일날 돌아오면 쉬어야 되니까 안식일 돌아오는 게 싫은 거예요. 아, 또 안식일이야. 장사 못하고 문 닫아야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무슨 짓을 하냐면 자기는 쉬어. 대신 종들에게는 몰래 안식일날 농사를 짓고 밀을 팔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안식일을 지키는 종교 형식주의자들이 된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견디다 못해 민족 자체를 뽑아가지고 바벨론에 넘겨버리죠. 그러니까 그 땅은 자동적으로 농사 지을 사람이 없으니까 뭐하게 돼요? 안식하게 되는 겁니다. 강제 안식을 70년 동안 시키는 거예요. 강제 안식. 이것이 이 시대의 아모스 선지자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고발입니다. 그래서 종들은 착취를 해요. 신한 켤레 값으로 가난한 자들을 사서 그들의 목숨줄을 가지고 장난을 해요. 너 말 안 들으면 잘러. 이거 할 수 없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가서 또 안식일법을 어겨가면서 종살이로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쉬지 못하고. 이것이 이 땅의 비정규직들 사이에서 또 노동계층의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슬픔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양극화라 그러죠. 이 양극화는 사실상 천민자본주의에서 일어나는 증후군들입니다. 있는 사람은 더 있게 되고 없는 사람은 더 절망스럽게 만들어가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적 안전장치가 무엇인지를 기독교적 차원에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너희 집을 새로 짓거든 지붕에다가 난간을 설치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직간접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한복판에는 결국 이 시대의 우상인 만몬의 신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 주제에 대해서 살인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내 손에 피 안 묻혔다고 살인 안 한 거예요? 아니에요. 요즘도 우리나라에 가끔 그 먹는 음식 가지고 한 푼이라도 더 이익을 남기려고 장난하는 아주 악덕업자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먹는 제품, 소시민들이 먹고 살아가야 되는 제품에다가 아주 더러운 것들을 섞어서 원가를 절감하고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먹는 것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바로 그냥 총살시켜버린대요. 우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법치국가인데.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자리에 일어나기 전에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살고 있는 비즈니스 현장에서 이런 일은 안 벌어지고 있는가? 한 생명의 소중함, 한 국민의 행복. 이제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시각을 열어야 될 시점입니다. GNP가 4만 불이다, 5만 불이다. 그 숫자가 주는 그 유쾌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5만 불, 4만 불 되기까지 또 그 밑에는 상대적으로 피폐해져가는 많은 불행한 목숨을 끊어가는 사람들이 생긴다고요. 그러면 4만 불이라는 고소득 때문에 우리는 또 살인을 계속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누가 이 문제에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너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나라요. 나의 백성이라.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존엄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회복이 여러분들을 통해 선언되어지고 헌신되어지고 순종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